네, 어제 이 시간 전해드린 대로 식품의약국 FDA가 전 세계 최초로 화이자사의 경구형, 즉 입으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박스로비드를 승인한 데 이어 오늘은 제약사, 머크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역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자, 모처럼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고 또전 세계 각국에서의 관심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승인된 먹는 치료제는 그 효과가 30%에 반해 어제 승인된 파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효과는 89%에 달해 이 치료제에 더큰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제 FDA에서 승인된 파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과연 언제쯤 상용화될지 또 어떻게 복용할지 등그 관련 내용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파이자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복용 방식입니다. 이 팍스로비드는 파이자가 개발한 알약 니르마트 레비드와 또 시중에서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즉 HIV 치료에 사용되어 온 항바이러스제 리트노라비르를 함께 복용하는 방식인데요. 리르마트 레비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자의 체내에서 복제되는 과정에서 복제 효소 작용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또 리트노라비르는 이 니르날드 멜리비르의 체내 분해를 늦춰 효능을 높이는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에 한 세트는 모두 세알로 구성되어 있고 분홍색 니르마트 렐비르 두 알과 흰색 리트로 나비르 하나를 함께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시간마다 복용을 해서 5일 동안 총 30알을 먹게 됩니다. 자 가격은 일단 총 30알당 약 530달러가 될 전망으로 FDA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으며 구매 후엔 집에서 손쉽게 복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먹는 치료제를 먹었을 때몸 안에서 과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전해드립니다. 일단, 팍스로비드는 기본적으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코로나19는 발병 초기 국면에서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빠르게 복제되고 다음 단계인 2차 국면에서는 바이러스 복제 때문에 손상된 면역 반응 결합으로 염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코로나 감염의 최악은 바로 주로 2차 국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국면에서 바이러스 복제를 멈춘다면 중증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항바이러스제 성격을 가진 코로나 치료제의 핵심 원리입니다 자,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발현된 첫 5일 동안 투약을 해야 가장 효과적입니다 결국 관건은 코로나 증상을 조기 발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FDA의 먹는 치료제 긴급 승인 발표 하루 전 자가검진 키트 5억 개를 구매해 무료 배포하겠다는 발표를 한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파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파이자사는 입원과 사망 그 감소 효과가 약 89%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 고위험 환자가 증상 발현 뒤 3일 이내팍스로비드를 먹는다면, 입원율과 사망률이 최대 89%까지 줄어들게 되고, 5일 이내 복용 시 88%가량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번엔 부작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부작용은 과연 없을까요? 제약사 화이자는 임상 결과 비교군인 위약, 즉, 플라시보 보균자들 사이에서 12명의 사망자가 나온 반면 실험군인 박스로비드 보균자들 사이에선 사망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경미한 부작용은 두 집단 모두 각각 24%와 23%로 비슷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파이자는 이 경미한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언제쯤 상용화될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백악관은 1 천만 회분을 선 구매했다고 밝혔고, 우선 내년 1월 중에 26만 5천 회분, 그리고 늦여름에 접어들어서야 1 천만 회분을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미국에서 소화될 양으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